이제 막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도라에몽이 또 흘리고 간 물건을 발견하는데요. 평범한 트럼프처럼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걸로 이슬이랑 카드놀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집에 놀러온 이슬이 집 앞에서 돈을 주었는데 진구 거 같아서 주러 왔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고맙다고 하면서 카드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카드로 놀고 있는데 카드 한 장이 안 보이지만 별 신경 안 쓰고 이슬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잠시 후 도라에몽은 카드를 들고 있는 진구를 보며 놀랐는데요. 이건 행복을 부르는 트럼프라는 물건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희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가지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 장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진구는 그래서 카드가 한 장 사라졌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는데 도라에몽은 이건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카드도 한 장씩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남으면 행복했던 만큼 한 번의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버리려고 하지만 카드는 자동으로 진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주인으로 인식돼서 다른 사람이 원해야지만 카드를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밖으로 나온 진구. 마침 비실이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진구는 다행이라면서 좋아하는데요. 비실이는 카드로 원하는 걸 잔뜩 얻은 후에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퉁퉁이에게 넘깁니다. 이 카드 덕에 퉁퉁이는 저번에 주었던 복권이 1등에 당첨됐고 아이들은 원하는 걸 얻은 후 카드를 돌려가면서 쓰고 있었죠. 왠지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의 진구는 후회하는데요.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마침 두 장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이었다면서 건네주고 진구는 경악하는데요. 무서운 나머지 카드를 강에 버리지만 얄짤 없이 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진구는 망연자실해서 공터 토관 뒤에 숨어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는 선생님이 엄마에게 진구 칭찬을 함과 동시에 조커 카드 한 장만 남게 되죠. 진구는 과연 카드가 가져오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실이는 아빠랑 증기기관차 본 걸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고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가서 이르지만 잔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떨어뜨리며 나가는 도라에몽. 은하철도 승차권이라고 써있는데요. 도라에몽을 부르며 달려가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구. 그리고 궁금한 걸 은근슬쩍 물어봅니다. 그걸 또 바보같이 다 알려주는 도라에몽. 이쯤 되니 도라에몽이 진구 없애려고 일부러 흘리는 것 같네요. 진구는 아이들에게 우주로 가는 증기기관차를 타자고 하고 밤에 뒷산으로 가서 티켓을 끊으며 열차를 부르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오고 퉁퉁이가 거짓말 말라며 때리려고 할 때 기차가 경적 소리를 울리며 도착합니다. 기차가 지면에 도착하고 기관장은 목적지를 말하며 탈 사람은 서둘러 달라고 하는데요. 표는 한 장뿐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모두 태워준다고 합니다. 기차는 지구를 떠나 우주공간으로 나오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마냥 즐거워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다면서 문득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기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찾는 진구 일행. 하지만 다행히도 기관장은 있네요. 그때 도라에몽은 없어진 진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기차는 종착지까지 빠르게 가기 위해 공간 이동을 하고 있고요. 기차는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도라에몽은 진구가 기차표를 쓴 걸 알고 경악합니다. 하지만 진구 일행이 도착한 곳엔 아무도 없는 우주의 끝인데요. 이런 별 싫다면서 지구로 돌아가자는 아이들. 진구는 기관장 아저씨를 불러서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게 막차여서 열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관장. 그렇게 아이들은 우주 끝에 버려졌는데요.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퍼즐 완성한 걸 자랑하는 진구. 하지만 비실이는 자신의 퍼즐을 자랑하며 진구를 비웃죠.
친구는 도라에몽 앞에서 분하다면서 징징대고 한껏 불쌍한 척을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도구는 물건을 조각내서 퍼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이렇게 물건을 툭 치기만 하면 조각나면서 3D 입체 퍼즐로 변하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맞추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몇 조각으로 나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재미있어 하면서 이것저것 조각내는데요. 책부터 미닫이문이랑 책상까지 쪼개버리죠. 심지어 30조각으로 설정해서 도라에몽의 단팥빵도 쪼개버립니다. 속상해하는 도라에몽. 친구는 재밌어 하면서 수박도 쪼개보고 대문 앞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입구가 좁아서 짐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벽, 그리고 비실인의 도자기까지 조각내버리죠. 당황하는 비실이 앞에서 도자기를 붙여보이는 친구. 비실이는 이 도구가 탐이 났는지 친구에게 케이크를 주고 그 사이에 몰래 입체 퍼즐 망치를 가짜로 바꿔치게 하는데요. 단팥빵을 조립 중인 도라에몽. 이제 한 조각만 맞추면 완성인데 그때 케이크 먹고 온 친구가 실수로 부숴버립니다. 친구랑 도라에몽은 티격태격 하다가 그만 실수로 입체 퍼즐 망치로 도라에몽을 치는데요. 쪼개질까봐 엄청나게 당황하지만 멀쩡한 걸 보곤 비실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비실이는 온갖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체통을 쪼개서 우체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놀이터도 산산조각 내버리고 아주 동네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죠. 심지어 기계를 천조각으로 설정한 후 퉁퉁이를 조각내려고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자기 자신이 맞게 되죠. 그 순간 천조각으로 쪼개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비실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내장과 뇌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할 텐데 비실이는 원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